야, 반갑습니다. 오늘 또 간만에 주말인데, 집에서 가족들 다 자고 있고, 소주 한잔 먹고 있습니다. TV가 시끄럽네. 지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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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 꺼라. 그리고 요새, 안 그래도 그 카고맨님이 영상을 또 하나 올리긴 했던데, 카고맨님이 대충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느낌상 딱알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사람 말고 요새 보면은 이 조레나 쪽도 이 차파라 처물라고 유튜브하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뭐좀 열심히 하고 좋은 정보들 올려주고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운전을 가르쳐준다, 일머리를 가르쳐준다, 선탑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나의 어찌 보면 뭐 팀을 만들어서 한 브랜드의 차량을 출고를 시켜서 뭐 거기에서 커미션을 얼마나 처먹는지는 뭐잘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고 그냥 아마 메인에 관심 없는데 메인에 자꾸 뜨니까 이좀 신경이 많이 거슬리더라고요. 혹시라도 잘 모르고 그냥 뭐 막연하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함부로 말리고 싶습니다. 그냥 일단 걸으시고 거의 뭐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면 되지. 사기꾼. 막말로 솔직히 저도 시바크 뭐 타타대우 프리마 마음먹고 팔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한 50대는 팔았을걸요. 지금까지 선탑했던 분들 제가 입 발린 소리 조금만 했었으면 차량 출고 아마 다 했었을 거예요. 근데 양심적으로 나는 말리고 싶더라고. 그래서 그냥 다 말려서 지금 선탑하신 분들 중에 차량을 계약해가지고 뭐 중고차든 신차든 뽑은 사람은 없고 일단 뭐 기사 타는 분들은 좀 계시고 다 본업으로 좀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지금 트럭 유튜브 채널을 하다가 지금 이제 뭐 그냥 개인의 어떤 일상 뭐 운동 약간 이런 쪽으로 그냥 재미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그냥 재미로 합니다. 근데 그냥 이걸 이제 좀 너무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너무 거슬리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. 그냥 괜히 너무 그 피해 본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하시고 소주 한잔 하신 분들은 소주 한잔 하시고 자, 또 마누라 또 깰까봐 겁나네. 또 자, 한잔 하십시오.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.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.